지역사회 섬김과 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구TV 선교방송교회 순천대대교회를 소개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루터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제44차 한국대회가 오는 8월 개최됩니다. 호남의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순천 여수 지역의 기독교 유적지를 소개합니다. 보리 작가로 유명한 박영대 화백의 작품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만들고 여행자들에게 쉴 곳을 제공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TV 선교방송교회 순천대대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마을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펼치다 보니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손꼽히는 순천만. 바람에 넘실거리는 갈대군락지. 아름다운 일몰과 낙조를 볼 수 있어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찾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로 창립 91주년을 맞은 순천대대교회는 순천만과 가장 가까운 마을인 대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1926년 매산학교 교장이었던 원가리 선교사와 학생들이 마을로 찾아와 확장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대대교회 공학선 목사는 게스트하우스라는 말이 생소하던 때부터 순천만을 방문한 관광객들과 기독교 유적지를 순례하는 이들에게 교회 공간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곳이 돼야 한다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그 섬김의 대상으로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보이거든요. 교회는 언제든지 그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면 일도 보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목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회가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에는 근처 마을은 물론 시내에 사는 아이들도 찾아옵니다. 학부모들도 교회가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노인학교, 반찬 나눔 사역, 생태 지도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가꾸는 일도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하는 공목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싶단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지나치게 성직자 중심이었던 가톨릭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종교개혁.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외치며 교회 내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학로에 위치한 수원열린교회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독서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15개 그룹으로 나뉘어 신학서적에서 일반서적까지 다양하게 읽으며 지식을 쌓아가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교회 2.0 목회자운동,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기독청년아카데미 등 기독개혁운동단체들은 매월 한 차례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평신도 법조인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가 사회정의, 법과 종교개혁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에만 매몰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공적 신앙에 눈을 돌리자는 취지입니다. 평신도 신학연구소 공간마을도 소그룹 스터디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바로 글쓰기로 신학하기입니다. 책을 읽고 요약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자연스럽게 넓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직과 인증받지 못한 그러한 직분인 평신도로 이제 구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권력화되면서 차별의 지점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란 사귐의 주체라면 앞으로도 평신도들이 교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이도 있습니다. 홍태영 성도는 얼마 전 독일에서 열렸던 제36회 독일 교회의 날 행사에 참석해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홍태영 성도는
독일 교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신도수가 줄고 개신교가 쇠락했다고 우려한다면서 그렇지만 오랜 기독 문화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에서 신앙적 성숙함이 드러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 큰 교회당에 비해서 성도가 비어 있지만 그들은 생활 속에서의 기독교의 윤리관 속에서 살아가고 그 사회적 실천을 다하는 그런 점과 한국 교회에서도 청신도 운동과 함께 그러한 그 사회적 실천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점을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성서를 평신도에게 전해준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정신이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신학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들의 노력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며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는 한국기독실업인회. 실업인회는 매년 한국대회를 열어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올해 한국대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 선교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와 희망으로 새 역사를 만들자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선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해 기업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대회 장소도 청년 선교의 요람인 논산 육군훈련소로 정할 만큼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CBMC 회원들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재능에서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사회의 공헌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대회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환 원로 목사, 한신교회 강윤규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나서 미래와 혁신, 비전에 대해 강조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터 사역과 차세대 전도, 양육 사역의 핵심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돼 기업인들의 소명 의식을 끌어낼 계획입니다. 이런 양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CBMC가 적은 것이나마 복음의 한 모퉁이를 이렇게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 한편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지금까지 총 2억 5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3억 원을 약정한 만큼 남은 5천만 원도 수개월 내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두상달 중앙회장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연무대교회 새 성전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구티비 수요기획에선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다녀올 만한 기독교유적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900년대 초 기독교 선교가 활발했던 전라남도 순천 지역을 찾아가 봅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호남 선교의 중심지였던 전라남도 순천시.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사들이 전주를 시작으로 군산, 목포, 광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교부를 설치한 지역입니다. 순천시 매산동은 지금도 선교사 마을로 불립니다. 이곳에는 복음 전파는 물론 교육과 의료 사역에 온 힘을 다했던 선교사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역 모교회인 순천중앙교회를 시작으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프레스턴 선교사와 코이 선교사가 세운 매산중학교와 매산여고, 선교사 가옥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결핵치료 사업으로 잘 알려진 유진배 선교사의 자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핵 환자 치료소였던 순천기독진료소는 1900년대 당시엔 성경학원으로 사용됐습니다. 호남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에는 기독교 유물 650여 점과 선교사들이 사용한 물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선교 초기 남녀가 따로 예배해 드렸던 기억자 교회를 재현한 채플실도 있어 간단히 예배를 드리는 일도 가능합니다. 순천 기독교 유적지는 100년 전에 그런 흔적들을 이제 아주 실감나게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징적이고요. 방학 시즌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랑 이제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정말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순천시에서 40분 정도만 이동하면 한센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애양원과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기념관 옆에는 손양원 목사 부부와 여순 사건 당시 폭도들에게 희생당한 두 아들이 함께 묻혀 있는 산부자 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보리 작가 박영대 화백의 작품 120여 점이 천안 백석대학교에 전시됐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강인하게 살아남아 빛을 내는 보리 그림을 통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홍희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보리 알맹이를 그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강인한 생명을 상징하는 보리로 예수를 표현한 이 그림은 시련과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리 작가 박영대 화백은 이 그림을 통해 평생을 이어온 자신의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보리를 소재로 한 그 생명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 보리처럼 저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미술관엔 보리의 사실적인 모습을 그려낸 작품뿐만 아니라 생명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추상화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박영대 화백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이 보리생명미술관은 우리 천안시의 정규 시티 투어 코스가 되어 있어요. 도시 속의 그 바쁜 삶 속에서 편안한 그런 쉼을 얻을 수 있는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대 화백이 40년간 그려온 작품 120여 점이 전시된 보리생명미술관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해 상시 운영됩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약속했는데요. 한국교회도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치유의 올림픽이라며 정치로 상처받은 국민들이 올림픽을 통해 다시 자부심과 희망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20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4위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을 비롯해 종목별 훈련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근 100만 전도운동본부를 설립한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도 준비가 한창인데요.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연합사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 지학서 목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도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쓸데없이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산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담담히 고백한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의 간증이 화제입니다. 조혜련 집사는 자신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에 적대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권유와 지인들의 기도 끝에 4년 전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44년을 제가 날 때부터 아니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1970년 5월 19일 날 저를 낳고 너는 내 자녀라고 계획하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 집사는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책만 읽는 삶으로 바뀌었다며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지인들과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녹음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CCM 그룹 레이지파가 시편을 주제로 한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레이지파 시편 시리즈의 첫 번째 앨범이라고 합니다. 레이지파의 대표인 스카프레너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주님은 신실하고 등의 찬양으로 한국계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곡은 시편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인데요. 가사도 시편 구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음악과 문화는 시대마다 변하지만 시편의 메시지는 동일하다며 영원한 찬송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선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티비 뉴스 김주수입니다. 한국교회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고 하용조 목사 소천 6주기 추모예배가 내달 초 열립니다. 문학계에선 베스트셀러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를 연극으로 각색한 작품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교회총연합회와의 통합추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세무사항에 관한 결정 권한은 통합추진위원회와 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 과정에서 대표회장 추대와 법인화 문제, 군소교단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추진위원회 고시영 목사는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통합추진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고 목사는 때를 놓치면 자칫 통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9월 총회 이후엔 교단마다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기 때문에 통합 시기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연과 한교총의 통합총회는 8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8월 2일은 하용조 목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지 어느덧 6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인이 남기고 간 신앙의 발자취는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는 한국교회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목회자로 꼽힙니다. 고인은 생전에 왕성한 평신도 사역운동과 문서 선교를 이끌며 불꽃의 목회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 목사는 온누리교회를 개척해 1대1 양육, 문화 선교 등 온누리교회만의 사역 문화를 정착시켰는데요. 특히 기독연예인들과 함께한 문화 선교 집회는 새로운 선교 모델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또 두란노 서원을 설립해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를 비롯해 50여 권의 책을 집필한 하 목사는 지금도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주간을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고인의 삶과 신앙을 기릴 예정입니다. 추모 기간 동안 새벽 예배엔 하 목사의 생전 설교 영상이 상영됩니다. 평화한국과 세계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협의회 피스랜드가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한반도 안팎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 연구원은 현 국면에선 단기간의 실현이 어려운 통일보다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후에 단계적으로 통일 정책을 실현해 나가면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는 정치적, 경제적 통일보다 사람이 하나 되는 통일이 먼저라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식당 117곳을 추가해 전국의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을 252곳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은 무슬림들이 율법에 따라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가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식당은 외부 인증기관이 인증한 할랄 공식 인증, 운영자가 직접 할랄이라고 밝힌 자가 인증,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메뉴를 제공하는 무슬림 프렌들리, 돼지고기를 쓰지 않는 포크프리 등 총 4종류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봉추찜닭이 올해 처음으로 블루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계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동물복지 위반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에 동물을 기절시키는 일반적인 도축 방식과는 달리 할랄 도축은 살아있는 가축의 목을 칼로 긋고 피를 빼내는 가공법입니다. 또한 동물의 혈관을 끊으며 알라의 이름으로란 뜻의 구호를 외쳐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슬람 종교 의식을 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도 나와 교계 내 논란이 예상됩니다. 60~70년대 외화벌이의 주역으로 알려진 파독 간호사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적은 아버지의 편지엔 머나먼 타지에서 생활비를 붙여주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묻어 있습니다. 백올는 가족들 생각에 독일 정부의 강제 송환에 반대 피켓을 들어야 했던 한인 여성들의 사진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국경을 넘어 경제를 넘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엔 파독 간호사들이 내놓은 각종 기록과 사진, 유품, 다큐멘터리 등이 총 4부에 걸쳐 전시돼 있습니다. 경제개발정책과 애국심에 주목했던 이전 전시회들과는 달리 어둡고 혼란했던 시대를 살아냈던 간호 여성들의 삶의 애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 독일로 떠나 한국 간호사들의 삶과 추억을 공감하고 한국 현대사를 반추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9월 3일까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베스트셀러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를 연극으로 각색한 디너포유가 초연된 지 6년 만에 다시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연극은 자신을 예수라 칭하는 낯선 이에게서 초대장이 오는 다소 황당한 설정으로 시작됩니다. 한 식탁에 마주 앉은 예수와 주인공의 대화는 단순히 기독교란 종교를 넘어 인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품을 이끌어가는 예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친근감을 더했고 예수와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부감 없이 담아냈습니다. 극중 테이블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재미 요소입니다. 테이블은 남자가 느끼는 예수와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극 디너포유의 김도신 연출은 어렵고 딱딱했던 예수님의 이미지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었다며 예수님은 2000년 전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닌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친근한 존재라는 것을 관객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작품은 오는 9월 24일까지 서울 대학로 예그린 시어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경기도 오산 광은기도원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라란 주제로 2017 여름산상 축복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성회는 매일 4차례 진행되며 김한배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은기도원엔 성경 속 식물 60여 종이 심겨 있는 성서식물원과 성경을 연구하는 성막센터, 동물관 등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강북제일교회가 여름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인공수영장을 개설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피날레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튜브를 이용해 설치된 임시수영장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서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짐 캐리가 재소자들에게 전한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혜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고미리 황제로 불리는 배우 짐 캐리가 재소자들 앞에서 신앙이 담긴 연설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의 길이란 주제로 강연한 짐 캐리는 고통이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믿는다며 복수를 위한 분노의 문을 통과할지 은혜로 나아가는 용서의 길을 통과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본부와 그 조직에 포함된 지역 종교단체들을 해산하고 종교단체의 재산을 모두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개신교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쓰리스퀘어 마켓이 직원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마이크로칩을 이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쌀 한 톨 크기의 칩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삽입되며 칩을 이용해 회사 출퇴근 및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선 생채칩이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식과 흡사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루과이가 오랑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약 5,000병의 사전구매 희망자는 판매 지정 약국에서 우리 돈 7,300원으로 5g의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의 불법 유입을 막고 합법적인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이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최현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